아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은 또 유독 춥다고 하는데 10월 지나면 겨울 호다닥 오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살아보니까 겨울 옷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오래 안 기다리는 법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미쏘와 함께하는 영상인데 진짜 여태껏 미쏘와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대급 퀄리티 디자인, 가성비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입어보면서 와,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이런 소리만 계속 연발을 했던 무조건 소장할 수밖에 없는 겨울 기본 아우터들 좀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쏘닷컴이랑 지그재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까지 제가 가득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 착장부터 끝까지 꼭 눈여겨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 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우터는 겨울에 기본템을 넘어서 이제 필수템인 블랙 컬러의 롱코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블랙 컬러 롱코트 하면은 데일리한 코디로 굉장히 많이 입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연말에 살짝 신경 써서 입을 수 있는 포인트를 담아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 코디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게 툭 떨어지거든요. 그 사이로 이 반짝반짝한 시퀀스 스커트가 살짝 보이는 이런 무드가 진짜 연말 데이트가 좀 연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딱 처음에 입어보자마자 뭐지?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진짜 이 촉감 왜 이렇게 좋지? 미쏘 대박인데? 백화점급 퀄리티의 핸드메이드 코트인데 여러분 가격대가 10만원대예요 진짜 가성비템이라서 올해 블랙 컬러 코트 찾고 계셨다면 저는 무조건 이 제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소재감 보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들부들한데 가볍기까지 하거든요. 그냥 원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코트 입을 때 오버사이즈를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에 미디움 사이즈로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키 157, 키장력 기준으로 했을 때 발목 위까지는 가볍게 오기 때문에 너무 길다, 땅에 끌린다라는 느낌 없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길이감이고 코트가 여유로운 실루엣이긴 하지만 과하게 오버사이즈 보이핏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사이즈 업해서 착용을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카라 밑에 비조 장식이 있어서 이것도 클로징해서 입으면 살짝 분위기 약간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에는 히든 단추라서 이렇게 클로징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툭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다가 살짝 연말룩 느낌 나게 시퀀스 커트 한번 같이 착용을 했거든요. 이번 시즌은 확실히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시퀀스 들어간 스커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데일리로 입기엔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이렇게 좀 꾸꾸룩으로 연출할 때 이렇게 살짝 다리라인 비추는 느낌으로 착용하면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딱 보면은 진짜 포실포실 부들부들한 그런 텍스처이기 때문에 딱 보면요 겨울 특히나 뭔가 딱 눈 올 때 입고 싶은 그런 비주얼의 제품이고 저는 뭔가 이런 헤어리한 제품을 입을 때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한 사이즈 업해서 미디움 사이즈로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뭐 길이감이라든지 팔 부분 쪽 보면은 좀 포멀한 핏감으로 빠지나 싶긴 하지만 살짝은 여유로운 실루엣 이렇게 연출되는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데님 같은 거랑 같이 코디를 하면은 훨씬 더 데일리스럽게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꾸꾸스러운 느낌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겨울에 주말 나들이 갈 때 입기 좋은 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준비해봤는데 약간 벌써 캐럴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157 기준으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하프 길이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나 이게 짧은 하의랑 매치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쇼츠랑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렇게 재질감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보풀이 일어나는 퍼석퍼석한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좀 부들부들한 소재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 비조 장식도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외관에도 아웃포켓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밋밋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아우터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이거는 스몰 사이즈 착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에 니트까지 입고 착용을 한 건데도 사이즈감 굉장히 여유롭고 널널해 보이는 실루엣 나오죠. 이건 좀 살짝 오버핏으로 나온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착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팬츠, 얘는 여러분 투톱 바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핀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가 딱 예쁘게 들어가서 하체의 군살 같은 거 되게 자연스럽게 좀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고요. 니트, 이것도 완전 기본템인데 오늘 진짜 기본템 파티예요. 하지만 가성비이기 때문에 하나 두면 정말 후회 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착용을 했을 때도 몸에 달라붙는 그런 슬림 핏 아니고 굉장히 여유롭고 좀 후들후들한 핏감이 연출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나중에 레이어드용으로 입기도 충분하지만 지금처럼 단독으로 착용을 했을 때도 너무나 실루엣이 예쁘기 때문에 진짜 기본템 꼭 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폴라 같은 경우는 요 목 부분 실루엣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좀 내추럴하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거, 목 너무 딱 달라붙으면은 목 짧은 분들은 폴라티 입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우터는 지금 입고 있는 요거, 진짜 겨울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무스탕입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토리로 살짝 스포를 했을 때 우리 우연히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영상 올라오는 거냐면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겉옷 딱 하나만 걸치기만 해도 스타일이 딱 완성이 되는 코디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핫하게 놀 때 그럴 때 툭 한번 걸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래 무스탕을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무스탕 입었을 때 그 특유의 답답함 그리고 무거움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 입어보자마자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죠. 우선 색감부터 보고 들어가면은 그 빨간빛 같은 게 도는 게 아니라 진짜 진한 초코 컬러고 자세히 보면은 빈티지한 크랩감까지 살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스웨이드 소재예요. 그리고 저 몰랐는데 무스탕이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요건 또 내부 보면 이렇게 지금 에코 양털이 아주 포근하게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한겨울 극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보온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10월에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덥긴 한데요. 올해 더웠던 만큼 진짜 추위도 강하다고 해요. 원래 겨울옷 진짜 추위에 대비한 옷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딱 맞춰 입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완전 가성비템. 그리고 제가 지금 착용한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좀 원래도 널널하고 여유롭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오버핏으로 착용을 하고 싶어서 M 사이즈 골랐고요. 그리고 무스탕은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것도 예쁜데 전부 다 클로징하고 넥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입는 것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무스탕 코디하면 사실 가장 클래식하고 좀 세련된 코디는 팬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미니스커트랑 코디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멋붐? 하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깨에 이렇게 리본이 또 귀엽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하기 때문에 우리 연말 되면은 저녁 약속 진짜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입고 다니기 괜찮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가성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는 아우터 하나도 살까 말까 한 가격대거든요. 진짜 가성비랑 퀄리티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또 세트 구매하는 거 진짜 대추천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아우터는 바로 이 제품인데 제가 진짜 사심 가득 담아서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요 울자켓입니다. 제가 겨울에 롱코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입는 게 이런 울자켓이거든요. 얘는요 딱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데일리스러운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긴 한데 워낙에 실루엣이랑 핏 자체가 굉장히 쿨하게 약간 무심한데 좀 시크한 듯 그렇게 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편하게 바지랑만 코디를 해도 충분히 멋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이런 좀 오버핏 자켓은 바지랑 코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이렇게 와이드 팬츠에다가 안에다가는 좀 과하지 않은 이렇게 언발 니트를 같이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얘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진짜 너무 예쁜 자켓인데 딱 보면은 굉장히 좀 클래식한 무드도 느껴지면서 또 올해의 트렌드가 드미어 룩이잖아요. 거기에 진짜 딱입니다. 딱. 컬러도 굉장히 세련된 차콜 컬러인데 이거 헤링본 패턴이 너무나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어서 진짜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 퀄리티로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저 지금 이거 스몰 사이즈 착용을 한 건데 워낙에 핏이 좀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 체형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너로 입은 이 니트도 정말 요물템, 이것도 기본템으로 꼭 하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겨울 연말만 되면은 특히나 좀 오프숄더 니트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편인데, 보통 오프숄더 니트 하면은 몸에 너무 달라붙는 슬림핏이 되거나 또는 이제 뭐 어깨 너무 흘러내리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거든요, 여러분. 근데 몸에 들러붙고 뭔가 단점을 부각시킨다기보다 오히려 좀 부드럽고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까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깨 보면 얘가 언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좀 살짝 걸치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속옷끈 같은 거 비치지가 않죠. 그래서 과한 노출은 조금 신경 쓰이는 분들도 이 정도는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맨살에 착용했는데 따끔거리는 거 전혀 없이 오히려 굉장히 부들부들 폭닥폭닥한 그런 소재감이에요. 이거는 제 기본템으로 있으면 정말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드 팬츠, 이것도 진짜 이것도 소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소장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일단 우리 키장녀 우연히 분들은 제 바디 사이즈 진짜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거는 여러분 꼭 하세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이즈가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길이감. 얘는요, 제가 촬영장에서 입었을 때 다들 미쳤다, 대박이다, 다리 길어 보인다, 약간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듣게 해준 바지인데, 이게 와이드 핏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키가 작은 스트레이트 체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와이드 팬츠는 보통 입었을 때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이거나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스트레이트 진을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길이감도 굉장히 쿨하게 발등위까지 뚝 떨어지는데 허벅지 같은 게 너무 부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만 싹 보완하면서 무심하게 툭 떨어지는 핏이라 안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뻐. 와이드 데님이라고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크고 긴 바지가 아니라 지금 딱 보면 여러분 다리가 오히려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게 진짜 예쁘게 딱 만들어주는 팬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요 패딩인데, 사실 한겨울에는요 디자인이고 뭐고 그냥 따뜻하고 가볍고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럴 때 데일리로 휘뚤마뚤 즐길 수 있는 요 푸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크롭 기장이라서 저는 좀 유독 이렇게 데딤 팬츠랑 코디하는 게 굉장히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또 퍼카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것도 물론이고 보온감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푸퍼 보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여러분. 초경량 나일론 재질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퍼석퍼석한 무광 재질 아니고 정말 미세하고 은은하게 광택도 느껴지고요. 사실 겨울 푸퍼 하면은 보온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가벼우면 안 따뜻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정말 따뜻하고 소매 보면은 이렇게 또 밴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소매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까지 아주 싹 막아줍니다. 제가 지금 10월에 이걸 입고 있잖아요. 너무 더울 정도로 정말 보온감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워낙에 캐주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커트보다는 당연히 팬츠를 추천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좀 데님 팬츠랑 매치하는 거를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 요거는 이제 꽈배기 패턴 좋아하신다면 기본템으로 또 쟁여둘만 한데요. 저는 보통 가디건도 크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도 슬림핏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고 은근하게 여유로운 실루엣이라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핏이. 엄청 폭딱폭딱한 소재는 아니지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 까슬거림이라든지 따끔거림 같은 건 전혀 안 느껴지는 소재인 것 같아요. 요거 가디건은 또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템으로 하나쯤은 꼭 선택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팬츠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와이드 데님 연청 컬러로 한번 착용을 했는데 진짜 핏 너무 예쁘죠? 와이드 데님 입고 싶은데 핏 때문에 좀 애매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하나라도 착용해보세요. 우연히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쏘와 준비한 미쏘데이 기획전 착장 모두 착용을 해봤는데 정말 이번 시즌 역대급 디자인, 퀄리티, 가성비까지 대박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쏘데이도 설명을 드리자면 미쏘.com 그리고 지그재그에서 전품으로 할인이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착장은 또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 우리 우연히들만 쓸 수 있는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해서 쓰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가성비 할인율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겨울옷값
장난 아니잖아요. 이번 미소데이 더블 할인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미소닷컴 또는 지그재그에서 꼭 가성비 겨울 쇼핑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번 거 역대급이라서 제가 진짜 후회 안 할 거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